안녕하세요. 블랙쌤입니다. 복화원 1040 8번째 시간입니다. 접두사와 어근으로 10분에 40개 단어 암기하기 시간입니다. 아래 댓글에 자료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퍼시버입니다. 퍼시버는 앞에 퍼가 철저하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버가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스프나 테이커 정도 되듯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인지하다,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꼭 잡고 있다는 것은 뭘 알았다는 거죠. 자, 캐피탈인데요. 이 캐피탈은 두 가지 정도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캐피탈을 해도, 즉 대문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티나 타운, 즉 도시라는 뜻이죠. 도시 중에서 공식적인 어떤 위치에 있거나, 정부의 공식적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건 수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또는 대문자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세 번째 단어 artificial입니다. 아트가 예술이고 또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PIC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만 가능합니다. 기술을 만드는 건. 그래서 인공, 사람 인자입니다. 인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모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participate인데요. participate는 part plus CIP입니다. part는 부분이고, CIP는 여기서 또 앞에처럼 take,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부분을 잡은 거죠. 각각 부분을 잡는 거는 어느 부분 part를 잡는다 해서 어디에 참가해서 그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참가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bind는 tie-up입니다. 묶다라는 겁니다. 본드 같은 이런 걸로 묶든지 뭐든 유대관계를 결속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묶다 결속시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트가 보입니다. 아티슨입니다죠. 아트죠. 그래서 어떤 기술인데,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은 기계적인 어떤 기술을 가진 면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의 장인, 기능공 되겠습니다. 자, 바이알러지는 바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라이프나 라이브 이런 거고요. 알러지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 되겠네요. 살아있는 거에 대한 학문이니까. 자, 인베레스트는 이게 조금 약간의 어역이 좀 필요한 부분. 이미 안으로라는 뜻이고요. 이 인투네요. 그리고 베레스가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으로 던졌는데 왜 이게 당황스러우냐면 어느 가게나 어떤 건물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물건을 갑자기 확 던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베리어는 바가 길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을 만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울타리 장애입니다. 울타리나 장애물은 긴 어떤 막대기나 이런 걸로 나무 같은 거죠. 그런 거는 철로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베리어. 자, 컨시버는 약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뒤에 나와 있는 이 become pregnant입니다. 임신한다는 뜻이고요. 실제 임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 intensive plus take입니다. 가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다, 상상하다는 뜻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 여기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임신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자, 바입니다. 앞에서 약간 했는 것 같죠. 이거는 바는 이제 막대입니다. 막대다 보니까 빗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빗장은 이제 막대로 만든 거, 막대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점이라는 뜻은 바 중에 바는 이제 주점 중에 이제 길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앉는 자리 있죠. 외국에 뭐 이렇게 서부 총잡이들이 앉아 있는 그 바, 그 바가 이 주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오베이는 원래 이렇게 캐리아웃은 어떤 걸 실행하다는 건데요. 명령을 실행하는데 누구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디언스는 오디가 여기가 오디오죠. 그래서 이게 듣는 겁니다.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어떤 행위에 관계된 사람들, 청중이죠. 듣는 사람들. 자, 밴디지는 어떤 부드러운 옷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두르는 걸 얘기합니다. 이 스트립이라는 게, 그 스트립쇼 할 때 그 스트립이 맞긴 맞는데, 뜻이 스트립이 그거 말고, 이 옷의 어떤 자락, 이렇게 길게 된 자락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뜻인데 여기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 옷에서 나온 옷을 잘라놓은 이렇게 긴 거. 그래서 붕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별을 보다가 깊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consider는 좀 약간 어역이 필요합니다. 사이드가 여기에 사이드가 별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별을 보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아주 깊이 곰곰 숙고하다 이렇게 뜻이 되는 겁니다. 좀 함께 별을 보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자, 아티스트는 아트 플러스 IST입니다. 이런 예술 플러스 사람이니까 예술가겠죠. 자, 에스트로로지는 요게 별이라는 뜻이고요. 이 학문이라는 뜻이니까. 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게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바이오가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래프가 그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에 대해서 그리는 것, 써다. 생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청기, 일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리시브는 뒤에서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느낌이 들죠. 뒤에서 어떻게 봤다라는 거고요. 자, 캐퍼블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단어가 어치브입니다. 어치브는 이렇게 머리 부분에 어떤 실행하는 퍼폼 그리고 성취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 AC가 to AD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그리고 머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머리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네, 머리를 그 원하는 쪽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루다가 성취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트로노트인데 에스트로가 별이라고 그랬고요. 노트는 세일러, 즉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에서 항해하는 사람이니까 우주 비행사가 되겠네요. 자, 본드는 아까 바인드나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묶다라는 거죠. 바인드. 그죠? 그래서 본드는 뭔가 묶여 있는 어떤 것들라고 해서 유대 계속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아쿠파인데 아쿠파이는 앞에가 AOC가 강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CUP가 그레스트, 잡다라는 거죠. 아주 잡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잡고 있다,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령했다는 같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캡처는 요 단어도 마찬가지 CAP가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다, 생포하다 이런 겁니다. 자, 디시브는 미스 리드가 잘못 이끄는 걸 이야기합니다. 리드는 이끄는데 미스는 잘못 이끄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어떤 모습으로 잘못되게 이끄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거죠. 자, 치프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순위에서 가장 위에 있거나 힘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치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요하다,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캐리어는 이 캐리어가 카하고 관계됩니다. 앞에 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풀스피드로 보통 달려가는 모습을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해서 달리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뭘 경주를 할 때. 그 뉘앙스는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였고 굉장히 직업적인, 프로페셔널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캐리어가 경력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업셋은 여기가 AC가 예, to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예? 그래서 어디어디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가서 받아들이는 걸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except도 이셉트가 이 셉트가 가지라는 뜻입니다. 테이크하고 같은 뜻인데요. 이게 아웃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 이거 가져왔어?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 이외에는 다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 외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약간 의역이 필요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펀더는 바인드한 겁니다. 묶어놓은 거죠. 오늘 바인드하고 관계된 게 본드도 있고 밴디지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컬렉션입니다. 모으는 거죠. 함께 모으는 날. 그래서 다발, 꾸러미가 되는 겁니다. 자, 차지는 원래 이제 짐을 싣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길이라는 뜻에서 뭐 짐을 싣는 무거운 걸 실은 거, 어떤 일을 하는 뭐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 관계된 거는 요금이나 뭐 책임이나 이런 게 다르죠. 그래서 요금, 책임, 요금을 청구하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도로 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이거 차지도 카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침물 실는 거니까. 자, 카판트도 여기 카가 보입니다. 그죠? 옛날에 카트는, 카트나 캐리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옮기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 옛날에 다 나무로 이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죠. 나무가 만들었다 보니까 그 나무로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목수죠. 그래서 카펜트가 목수가 되는 겁니다. 자, 아, 다이제스트인데요. 이 다이제스트는 앞에 다이가 DIS가요. 이게 아프다는 뜻입니다. 일. 이거 뒤에 S는 별이고요. 아픈 별입니다. 아픈 별이니까 약간 재난이죠. 별이 아프다는 건 지금 별 자체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행이다. 이렇게 해서 재난, 참사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컨시트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생각이고 어떤 개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좋게 이렇게 보면은 약간 자부심이 있는 거고요. 안 좋게 보면 자부심이 너무 대단하면 자만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컨시트입니다.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고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캐리지는 글자 그대로 이제 옮기는 어떤 뭔가를 걸 옮기는 나르는 어떤 행위에 관계된 그런 거를 캐리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캐리지라고 하면 이제 탈 것, 물 옮기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사료 마차나 이런 걸 캐리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 에스토로지는 그거였죠. 배려에 대한 학문, 점성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미가 붙으면 약간 과학적인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레귤레이팅이라는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느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점성학이나 점성술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노미가 붙으면 천문학, 알러지가 붙으면 점성학, 점성술 이렇게 돼. 별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천문학 안에 점성술이나 이런 점성학이 때로는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디스차지입니다. 아까 차지가 짐을 싣다고 했잖아요. 이게 짐을 내리는 겁니다. 짐을 내린다는 거는, 아, 짐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을 그만둔다는 거죠. 짐을 올리는 데서 그만두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에서 그만두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해임하다, 방출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지가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단어입니다. 차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짐을 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세금을 부여하고 요금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는 거죠. 왜? 일을 안 하니까, 해임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갖고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할 때, 암기를 할 때 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차지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캐리어인데요. 캐리어는 사람은 사람인데, 이 나르는, 그러니까 물건을 운반하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운반인이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10분 안에 못 마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분 안에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